찹쌀 여우가 읽어드립니다. 스쳐가는 이소부와 생쥐를 두려워한 사자와 여우. 하루는 사자가 잠이든 사이에 생쥐가 사자 위에 기어올라 온 몸을 뛰어다니며 놀았다. 깜짝 놀라 잠이 깬 사자는 자기를 기습한 자의 정체를 알려고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렀다. 이 광경을 본 여우는 무슨 사자가 생쥐 따위를 겁내냐며 핀잔을 주었다. 그러자 사자가 대답했다. 생쥐가 겁났던 것이 아니라네. 다만 잠자는 사자 몸 위에서 뛰어다닐 만큼 대담한 놈이 있다는 게 몹시 놀라왔을 뿐일세. 현명한 사람은 사소한 일도 쉽게 보아 넘기지 않는다.